마가복음 9장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여기 서 있는 사람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능력을 떨치며 오는 것을 볼 사람이 있다. 변모하신 예수. 6일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예수의 옷은 이 세상 그 누구도 더 이상 희게 할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희고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세 개를 만들어 하나에는 주를,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몹시 두려웠기 때문에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구름이 나타나 그들 위를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순간 그들은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아무도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산을 내려오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단단히 일러두셨습니다. 인자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제자들은 이 일을 마음에 새겨두면서도 죽은 사람 가운데에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 서로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왜 율법 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참으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 그런데 왜 성경에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된 것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에 대해 성경에 기록돼 있는 대로 그를 자기들 마음대로 대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심. 그들이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니 그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율법 학자들과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보자마자 몹시 놀라며 달려와 맞이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느냐?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귀신이 한번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가 땅에 거꾸러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면서 몸이 뻣뻣하게 굳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부탁했지만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자 그들이 아이를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보더니 곧 아이의 몸에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아이는 땅에 거꾸러지더니 입에 거품을 물고 뒹굴었습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불 속에 내던지고 물 속에도 빠뜨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께서 어떻게든 하실 수 있다면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그러자 곧 아이 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나를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이 광경을 보려고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셨습니다. 듣지 못하게 하고 말 못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령한다. 이 아이에게서 나와 다시는 들어가지 마라. 더러운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에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더니
나갔습니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돼 누워 있자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가 죽었나 보다. 그때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예수께서 집안으로 들어가신 후에 제자들이 따로 물어보았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두 번째 순환 예고와 제자들의 다툼. 그들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자기 일행이 어디로 가는지 사람들이 모르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배반을 당하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당할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고 두려워서 예수께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집안에 계실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오는 길에 너희끼리 왜 논쟁했느냐? 그러자 제자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시면서 열두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죄의 유혹. 요한이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우리를 따르는 자가 아니어서 우리가 그에게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못하게 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나서 바로 나를 욕할 사람은 없다. 누구든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알고 너희에게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들 중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큰 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지느니 성하지 않은 몸이 되더라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저는 다리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또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뽑아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느니 한 눈만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지옥은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모든 사람이 소금에 절여지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 가운데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라. 마가복음 10장 이혼에 관해 가르치심.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또 예수께 몰려왔고 예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 몇 명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물었습니다. 남자가 자기 아내와 이혼해도 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고 명령했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모세는 남자가 이혼 정서를 써주고 여자와 헤어져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계명을 쓴 것은 완악한 너희 마음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아내와 더불어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따라서 그들이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집안의 제자들이 예수께 이 문제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재혼하는 사람은 자기 아내에게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또그 아내가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다른 남자와 재혼하는 것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사람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께 질문함. 예수께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시는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그 앞에 무릎을 꿇으려 물었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사기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것들을 모두 어김없이 지켜왔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쳐다보며 사랑스럽게 여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듣자 그 사람은 무척 근심스러운 얼굴로 슬피하며 떠나갔습니다. 그가 대단한 부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에 무척 놀랐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할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할수 있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베드로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나와 복음을 위해 집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이나 자기 땅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집과 형제,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땅을 100배나 더 받되 핍박도 함께 받을 것이고 이제 올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는 일이 많을 것이다. 세 번째 순환 예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앞장서서 그리로 향하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뒤따라가던 사람들도 두려워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열두 제자를 따로 불러놓으시고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는 배반당해.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죽이고 결정하고 주기로 결정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린 뒤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자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으실 때 저희 중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알고 있느냐?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할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내 우편이나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정해주는 것이 아니다. 그 자리는 미리 정해놓은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다른 10명은 이 말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함께 불러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알듯이 이방 사람의 통치자라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그
고관들도 권력을 행사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치를 몸값으로 자기 생명을 내어주려고 온 것이다. 눈먼 바디메오를 고치심. 그들은 여리고로 갔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성을 떠나려는데, 디메데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를 꾸짖으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사람을 불러오너라. 그러자 그들이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 그는 겉옷을 던져버리고 벌떡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네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자 그 즉시 그는 보게 됐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예루살렘에 도착하심.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 근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두 명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보이는 마을로 들어가라. 그곳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적 없는 새끼 나귀 하나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와라. 만약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물으면 주께서 필요하시니 쓰고 제자리에 갖다 놓겠다고 하라. 그들이 가서 보니 길거리 어느 문 앞에 새끼 나귀가 메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풀고 있는데 거기 서 있던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뭐라는 것이오? 왜 나귀를 풀고 있어? 그들이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대답하자 그 사람들이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귀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드리자 예수께서 나귀를 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 겉옷을 깔아드렸고 또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나뭇가지를 꺾어와 길에 깔기도 했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과 뒤따라가는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호산나, 복이 있으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여, 복이 있도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므로 열두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습니다. 성전을 청결케 하심. 이튿날 베다니를 떠나시려는데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예수께서 멀리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해서 가 보셨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잎만 무성할 뿐 무화과 열매는 없었습니다. 무화과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느 누구도 내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예수의 제자들이 또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시자마자 예수께서 성전으로 들어가 거기서 장사하던 사람들을 내쫓기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라도 장사할 물건들을 들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모든 민족들이 기도하는 집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이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말았다. 이 말을 듣고 난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죽일 방도를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는 것을 보고 예수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와 제자들은 성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 이튿날 아침 예수와 제자들이 지나가다 뿌리째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생각이 나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셨던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저 산에게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서서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등진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권세에 대해 논쟁하심.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을 거닐고 계시는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요? 누가 이런 권세를 주셨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도 한 가지 물어보겠다. 대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는지를 말해주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으로부터 왔느냐, 말해보라.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늘로부터 왔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이 그러면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할 수도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진정한 예언자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께 잘 모르겠소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말하지 않겠다. 마가복음 12장 포도원 소작농의 비유를 하심.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어 울타리를 치고 땅을 파서 포도즙 짜는 틀을 자리를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러고는 어떤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 주고 멀리 떠났다.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은 포도원에서 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라고 종을 농부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종을 잡아다가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했다.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그들은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리고 나서도 주인은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많이 보냈는데 농부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더러 죽이기도 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한 사람, 바로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이 남아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라고 말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다. 이렇게 되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와서 그 농부들을 죽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줄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주께서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쳐 그 말씀하신 것임을 알아차리고 예수를 체포할 방도를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두려워해 예수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세금에 대한 말씀과 부활 논쟁. 그들은 예수의 말씀을 트집 잡아 보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들을 예수께로 보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의 선생님을 참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인해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예수께서는 위선적인 그들의 속셈을 다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하나를 가져와 내게 보이라. 그들이 동전 하나를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은 예수께 몹시 감탄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를 위해 쓰기를 만약 형이 자식 없이 아내만 남겨놓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을 자식을 낳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었습니다.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했는데 그도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일곱 형제 모두가 자식 없이 죽었고 결국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일곱 형제들이 다이 여자와 결혼을 했으니 부활 때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날 때에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는 일이 없다. 그들은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같이 될 것이다. 죽은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는 모세의 책에 가시나무, 떨기나무가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의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을 가르치심.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어째서 율법 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 자신이 성령으로 감동돼 이렇게 친히 말했다. 주께서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 자신도 그분을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수 있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학자들을 조심하여라. 이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의 집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전 헌금함 맞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 랍돈 동전 두 개, 곧1 고드란트를 넣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드렸다. 그들은 모두 풍족한 가운데 드렸지만 이 여인은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마가복음 12장 포도원
소장농의 비유를 하심. 아니, 마가복음 다 읽었죠. 마가복음 13장. 성전 멸망과 종말의 징조. 예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것 좀 보십시오. 저큰 돌들 하며 웅장한 건물 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훌륭한 건물들을 보느냐? 여기 있는 돌 하나라도 그냥 쌓여 있지 않고 하나같이 모두 무너질 것이다. 예수께서 성전 맞은편 올리브산에서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따로 나와 예수께 물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런 일이 다 이루어질 무렵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바로 그다라며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전쟁이 일어난 소식과 소문이 들려도 놀라지 말라. 그런 일은 반드시 일어나야 하지만 마지막은 아직 아니다. 민족과 민족이 서로 대항해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대항해 일어날 것이다.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해산하는 고통의 시작일 뿐이다. 너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너희는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로 인해 왕과 총독들 앞에 서서 그들에게 증언하게 될 것이다. 먼저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한다. 너희가 붙잡혀 가서 재판을 받게 될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걱정하지 말라. 때에 맞게 너에게 주시는 말만 하면 된다. 말하는 분은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배신해 죽게 내어 줄 것이다. 자식들이 부모를 배역해 죽게 만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나로 인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멸망하게 하는 간증한 것이 있어서는 안될 곳에서 있는 것을 보면 읽는 사람들은 깨달아라. 유대에 있는 사람은 산으로 도망가라. 자기 집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물건을 가지고 가지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들에 있는 사람은 겉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임신한 여인들이나 젖먹이 어린 어머니들에게는 그날들이 얼마나 끔찍할지 모른다. 이런 일이 겨울에 닥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때가 환난의 날들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난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 지금까지 없었고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께서 그날들을 줄여 주시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 그날들을 줄여 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라,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보라,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가짜 그리스도들과 가짜 예언자들이 나타나 표적과 기사를 보이면서 가능한 한 택함 받은 사람들까지도 미혹할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때가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미리 일러두는 것이다. 그러나 환란이 지나가면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것이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무너질 것이다. 그때 사람들은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 가운데 구름을 타고 오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때 인자가 천사들을 보내 택함 받은 사람들을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무화과나무 교훈을 주심. 무화과나무를 보고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새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이 왔음을 안다.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그때가 바로 문 앞에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들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항상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다. 사람이 집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고난을 주고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고 자기 문지기에게 집을 잘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곧 저녁이 될지, 한밤이 될지, 새벽이 될지, 아침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가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자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 깨어 있으라. 마가복음 14장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밈. 유월절과 무교절이 되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예수를 체포해 죽일지 궁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킬 수 있으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라고 말했습니다.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음. 예수께서 베나니 마을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 집에서 식탁에 기대 먹고 계시는데 한 여인이 값비싼 순수한 나드 향유 같은 옥합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거기 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며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왜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저것을 팔면 300데나리온은 좋게 될 텐데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그들은 여인을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두어라. 어찌 이 여인을 괴롭히느냐? 이 사람은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항상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지만 나는 너희 곁에 항상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인은 자기가 할수 있는 일을 했다.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도 전해져서 사람들이 이 여인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넘겨줄 심산으로 대제사장들에게 갔습니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습니다. 유월절 준비와 만찬,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어디에 가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가거라. 그가 어디로 들어가든지 그 집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 먹을 방이 어디냐고 물으십니다. 라고 말하라. 그가 잘 마련해 놓은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우리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두어라. 제자들이 떠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유월절을 준비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자 예수께서 열두 제자들과 함께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원래 식탁에 기대어 음식을 나누는 동안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가 지금 나와 함께 먹고 있다. 그들은 슬픔에 잠겨 한 사람씩 예수께 물었습니다. 설마 전 아니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다. 지금 나와 한 그릇에 빵을 찍어 먹는 사람이다. 인자는 자기에 대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겠지만 인자를 배반하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는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께서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잔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 받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내가 너에게 진실로 말한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날까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다시는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른 뒤 올리브 산으로 향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장담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진실로 말한다. 오늘 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모른다고 세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나 베드로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 그들은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근심에 잠겨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그 순간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사 기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시니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제자들에게 돌아와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하겠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가셔서 똑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오셔서 보니 그들은 또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졸려 눈을 뜰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도 졸매시고 있느냐? 이제 됐다. 때가 왔구나. 보라, 인자가 배반당해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게 됐다. 일어나라, 가자. 저기 나를 배반할 자가 오고 있다. 체포되고 되시고 신문 받으심.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시는데 열두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 곁에는 칼과 몽둥이로 무장한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과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를 넘겨주는 사람이 그들과 신호를 미리 정했습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단단히 끌고 가시오. 유다는 예수께 곧바로 다가가 선생님 하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를 붙잡아 체포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 팔을 빼더니 대제사장 하인의 귀를 쳐 잘라버렸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에게 하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있으면서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는 너희가 나를 잡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맨몸에 배, 훗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자 그는 혼이불을 버리고 발가벗은 채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일찌감치 떨어져 예수를 따라가 대제사장들 앞에까지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경비병들 틈에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증거를 찾았지만 아무런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 거짓 증거를 댔지만 그들의 증언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에 대해 이렇게 거짓으로 증언했습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내가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한 증언도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칭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함. 베드로가 집 안뜰 안쪽에 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하녀는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가까이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부인했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난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하녀가 거기서 베드로를 보고 둘러서 있던 사람들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이 사람도 저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다시 부인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분명 저들과 한패가 틀림없어. 갈릴리 사람이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저주하고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오. 바로 그때 닭이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번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 엎드러져 울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고난당하시는 예수. 새벽이 되자 곧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과 온 공회원들과 함께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묶어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네가 말한 대로다. 대제사장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를 고소했습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예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너를 여러 가지로 고소하고 있는데 할 말이 없느냐? 그러자 예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히 여겼습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제사 하나를 풀어주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폭동 때 살인한 죄로 감옥에 갇힌 반란자들 가운데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군중들은 빌라도에게 관례대로 제사 하나를 석박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을 풀어주기를 바라느냐?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해서 자기에게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군중들을 선동해 오히려 바라바를 대신 풀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 사람의 왕이라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사람들이 소리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러느냐? 그러나 그들은 더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군중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십자가를 풀어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채찍질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총독관저의 안에 있는 뜰 안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그러고는 예수께 유대 사람의 왕 만세라고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예수께 침을 뱉고 무릎 꿇고 절을 했습니다. 예수를 이렇게 조롱한 후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기심.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를 골고다라는 곳까지 끌고 갔습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침내 군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의 옷을 나누고 누가 어떤 것을 가질지 제비를 뽑았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아침 9시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패에는 유대 사람의 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와 함께 두 명의 강도를 하나는 그분의 오른편에 하나는 그분의 왼쪽에 매달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네 자신이나 구원해 보아라. 대제사장들도 율법 학자들과 함께 예수를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말했습니다. 남을 구원한다더니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 건 그리스도 이스라엘 왕아,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우리가 보고 믿도록 해보게 보아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두 사람도 예수를 묻겠습니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심. 낮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가까이 서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듣고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아라. 저 사람은 엘리야를 부른다. 한 사람이 달려가 해면을 쉰 포도주에 듬뿍 적셔 막대기에 매달아 예수께 맛있게 하며 말했습니다. 보시오, 저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그때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던 백부장은 예수께서 이렇게 부르짖으시며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여인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도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를 따르며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에서 온 다른 여인들도 많았습니다.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예비일 곧 안식일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용감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존경받는 유대 공회원으로 그 자신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을 불러 예수가 벌써 죽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백부장으로부터 죽은 사실을 확인하자 빌라도는 요셉에게 시신을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은 고운 모시천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모시로 싸우고는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시신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 있는 곳을 지켜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예수의 부활과 승천. 안식일이 지난 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는 예수의 시신에 바르려고 향품을 사두었습니다.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해가 막 돋을 때 여인들은 무덤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무덤 입구에 있는 돌덩이를 누가 굴려줄까?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놀라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신 나사렛 예수를 찾으러 여기 온것 아니냐? 예수께서는 살아나셨다. 이제 여기 계시지 않는다. 여기 예수를 눕혔던 자리를 보아라. 자, 이제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전하라. 예수께서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실 것이며 그분의 말씀대로 거기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여인들은 넋을 잃고 벌벌 떨면서 무덤에서 도망쳐 나왔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아무에게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주가 시작되는 첫날 이른 아침 부활하셔서 맨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예수께서 일곱 귀신을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에 예수와 함께 지냈던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소식과 또 마리아가 그분을 직접 보았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 가운데 두 제자가 시골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전과는 달라진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돌아가 이 사실을 알렸지만 이번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열한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평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표적을 나타나게 하셔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